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문점TV입니다. 오늘은 클램프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공에서도 많이 쓰이고 용접하실 때도 많이 쓰이는 클램프인데요. 용접에서 제가 왜 많이 쓰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런 클램프들을 용접하실 때도 많이들 쓰시는데, 그 제품들의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재질도 금속이고 용접도 금속이다 보니까 이두 개가 용접하실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재질이 용접이 안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클램핑 하시기도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에요. 이 손잡이 부분을 한 바퀴를 돌리면 여기에 나사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안쪽에서는 돌면서 올려 보내고, 여기서 또한 나사는 얘를 그냥 올려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을 한 바퀴를 감으면 이 부분은 두 배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클램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여기에 나사선 한 개로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요 손잡이를 돌리면은 앞에 헤드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만약에 90도 각을 맞춰 놨거나 하판과 하판을 클램핑을 할때이 헤드 부분이 같이 돌기 때문에 하판이 삐뚤어지거나 90도로 맞춘 각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딴 걸로 물러놓고 이걸로 더 세게 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럴 일 없이 피스톤처럼 튀어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제품의 장점을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면, 보통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드를 유격을 좀 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헤드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모서리 부분을 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판을 이렇게만 물어야 되는데, 요 끝에만 물려야 되는데, 보통 그런 제품들 경우에는 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 모서리만 살짝만 물려도 클램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손잡이도 일자와 기역자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힘을 조금만 주어도 될 때는 이렇게 일자로 빠르게 클램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제껴서 이렇게 클램핑을 하시면 돼서 그 제품도 특징이고요. 그렇게 돼서 악력은 900kg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흘러내림을 방지했고요. 이렇게 밑에 미끄럼 방지를 줘서 흘러내림을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예로 작은 전구를 물어야 되면, 만약에 이제 약한 물건을 문다고 제가 가정을 해서 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약한 물건을 물게 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도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제꼈다가 놓아서 이렇게 클램핑을 살짝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빠지는데 이 손잡이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제껴서 이렇게 뒤로 제껴서 뺄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굳이 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품이 긴 제품까지 나오고요. 제일 간단하게 많이 나가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밑에다가 클램핑을 한번 더 하게 될 때는 클램핑을 한번 더 하고 이 부분을 클램핑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놓는 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스탠드가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에 나사선에 나중에 오래돼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으로 오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스프링을 나사선을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클램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액이 이 30cm 기준으로 한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많은 힘을 요구하는 클램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클램프 하나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다용도 클램프였습니다. 철문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